안녕하십니까. 차초리 방떼입니다. 오늘은 늘 먹던 국물이 있는 라면이 아닌 꾸덕꾸덕한 소스가 묻은 면발이 입안에 가득 차고 묵직하게 들어오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리스타트. 먼저 빨간색 국물이 나오는 아무라면을 하나 준비해줍니다. 막 매운 라면도 좋습니다. 이제 팬에 대패 삼겹살 50g과 양파 반 개를 얇게 채 썰어서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과 양파를 탔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볶아줍니다. 볶아. 대패 삼겹살은 제가 먹고 싶어서 넣은 거라 꿀꿀꿀. 없으면 당연히 생략 가능하고 대신 식용유를 둘러준 뒤 양파만 볶아주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제 양파가 흐물흐물해지고 진한 갈색빛이 띈다면 무를 종이컵 두 컵 부어주고 꿀꿀꿀. 흔한 카레가루를 맵기 상관없이 두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분말 스프는 3분의 1봉만 먼저 넣어주고 차후에 맛을 보면서 남은 분말 스프를 추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더기 스프는 한 봉 다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케찹 한 스푼까지 넣어준 뒤 케찹을 넣으면 은은한 단맛과 토마토 향이 카레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양념을 잘 섞어주고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면을 넣고 본인이 좋아하는 면발이 되도록 익혀주시면 됩니다. 꼬들꼬들. 면도 잘 익었으면 면부터 그릇에 덜어주고 남은 국물을 더욱 꾸덕한 카레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란 두 알을 톡톡 까서 잘 풀어준 다음 한 바퀴 싹 둘러줍니다. 휘리릭. 그리고 계란을 몽글몽글하게 잘 익혀주면서 꾸덕한 카레 소스로 만들어줍니다. 휙. 다 됐으면 미리 빼둔 면 위로 카레 소스까지 다 부어주고 대파나 파슬리, 후추 등 기호에 맞게 능넉하게 뿌려주면 늘 먹던 뜨끈한 국물이 있는 라면이 아닌 꾸덕한 카레 소스에 비벼 먹으면 좋은 계란 카레 라면이 완성됩니다. 이제 안젓가 찌부가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입안으로 소스와 라면이 묵직하게 한가득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살찌우기 좋은 맛입니다.